짠 하고 완성된 거를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를 다 풀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 때 이쪽 부분이 우는 거, 아 여기 왜 이렇게 울지?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아 제가 요크를 이렇게 떠서 줍는 게 처음이라서 이쪽에 그러니까 편물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었는데 이쪽이 이쪽 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꼬매져서 이렇게 진동 어깨선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주운 거예요. 여기까지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울었던 거죠. 그래서 새 거의 다 뜨고 거의 끝날 쯤 해서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아무리 해도 이쪽 부분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대체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서의 옷은 이쪽에 이렇게 꼬맨 어깨선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난 여기가 없는데 왜 저기는 저게 있지? 이러면서 도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일본어로 된 도안이기 때문에 뭐 일본어로 된 부분은 모르지만 도안을 봤는데 여기가 영 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꾸며져서 어깨선이 되는 건가? 이래갖고 어젯밤에 멘붕이 왔었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이제 확인을 받고 그러고 네 바로 다시 다 풀었어요. 다시 풀고 여기를 이제 꼬매고 나서 그리고 줍기 시작하니까 우는 게 없어지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에서 정해진 코수를 주우려고 하니까 코수가 편물이 훨씬 넓으니까 이렇게 걸러서 주우면서 숫자를 맞추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기를 꼬매고 나서 주우니까 메코에 하나씩 주웠을 때 숫자가 딱딱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래요. 이거 혹시 뜨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전 지금 이제 다시 요크의 무늬를 뜸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항상 늘 그렇게 실수가 있는 거죠.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수 없이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배우는 거죠. 네. 뭐 슬프거나 조금 황당하긴 한데 그래요. 할 수 없죠. 이제 다시 또 숫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무늬를 열심히 뜨면서 올라가야겠죠? 네 드디어 전 어느 정도 목단은 저 이 실이 모자라더라고요. 여기 들어있는 양이 모자란 건지 제가 왜냐면 이거를 한 번 뜨고 풀렀거든요. 요크를 잘못 주워갖고 그러면서 끊어져 있던 걸 남아있는 실을 못 찾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단을 5cm를 뜬 다음에 접어갖고 꼬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멈춰져 있어요. 실이 여기서 끝나서 목단은 실이 도착하는 대로 떠서 완성을 하고 소매는 별실에서 코를 주워서 고무단을 뜬 다음에 이거는 저희 선생님이 이 손캐스토프를 추천을 하셨어요. 저는 손캐스토프가 사실 막상 캐스토프를 해놨을 때 초반에 여기가 이렇게 뭘 물결치는 것처럼 여기 윗부분이 고무단이 이렇게 딱 타고 넘어가는 듯하게 깔끔하게 나오질 않고 물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별로 예쁘질 않아서 저는 특정한 부위, 탄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잘 안 썼는데 얘가 이거 팔을 넣어봤는데 팔을 껴봤을 때 가장 편안했어요. 그리고 늘어나기도 진짜 잘 늘어나고 복원력도 꽤 좋아요. 그리고 진짜 팔을 소매를 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조금 더 쫄리거나 하지 않고 하지만 오므려들고 네 다른 캐스트오프는 이 정도로 이렇게 쫄리는 듯하게 오므라들려면 여기가 꽤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불편해요 막상 입어보면. 저는 인형옷을 주로 많이 뜨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봤을 때 모양이 예쁜 거 위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 옷을 뜨고 사람 옷을 배우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배우죠. 모양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입었을 때 편한 거. 손캐스토프 이거 진짜 너무 그 입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 네
탄수화물도 되게 좋고 보건력도 좋고요. 다만 이 실이 이게 단사라서 한 겹짜리 실이라서 잘 끊어져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캐스트오프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끊어 먹었죠. 그래서 반대쪽은 색깔 비슷한 네, 좀 센 실로다가 얇은 센 실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 실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실이 뜯어보면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지금 그렇게 얇은 부분 진짜 얇은 부분도 있는데 쓰다보면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얇은 부분은 얼마나 얇은지 몰라면 이만큼 얇고요. 두꺼운 부분은 막 이렇게 두툼하고요. 실 자체가 되게 울퉁불퉁한 실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는 좀 두껍고 여기는 얇고 막 그러잖아요. 실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리아스의 이렇게 코른 편물 모양처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실들이 콕콕 박혀 있으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전 이거 뜨는 난이도 그건 너무 개인차가 많이 있어서 네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특히 일본 도안에 조금 익숙하신 분이시면 좋겠죠. 그리고 순서는 선생님 패키지에 기본적인 순서가 써져 있어요. 100% 친절하다고 말하긴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알아차리는 사람이 보면 좋겠죠. 완전히 초보분이 도전하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생무늬뜨기가 있고 생무늬뜨기인데 줄을 3개를 들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별 실로 해서 코를 잡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이런데 뭐 설명이 별 실로 해서 코를 잡는다 이랬는데 나 별 실로 코 잡아본 적 없는데 나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면 뭐든 못 뜨겠죠? 그러면 별 실로 코 잡기를 찾아봐야죠.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면 생무늬 뜨기 실을 어떻게 잡고 가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유튜브도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저희 그 온라인 수업 하시는 일기 하시는 손님분들은 우린 다 했잖아요. 그죠? 응? 제가 막 다 보여줬잖아요. 응? 한 손으로 이쪽으로 실 잡고 가기 양쪽으로 하나씩 잡고 가기 이쪽에다가 다 잡고 가기 전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충분히 뜹니다. 전 적극 추천드려요. 근데 본인 게이지에 따라서 거기에는 사이즈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를 실을 수가 없는 게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이 모양 형태로 이렇게 반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놨잖아요. 사이즈가 커지면 원의 지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몇 코를 더 늘린다 이런 걸로 사이즈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옷들은 그래서 한 가지 사이즈밖에 못 해놓은 거죠. 제가 볼 땐 근데 그거 뜨신 분이 아메리칸 니트으로 뜨신 것 같아요. 그 게이지는 그 바늘 사이즈로 했을 때 저랑 같은 바늘 사이즈를 썼는데 몸판이 96cm가 나왔단 말이에요. 96cm면 미디움에서 라지 한 중간쯤 되겠죠? 근데 저는 아직 세탁 전이긴 하지만 저는 현재는 114cm가 나왔어요. 114면 100이 라지고 110이 X라지니까 한 X라지쯤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컨티넨탈을 하는 제 게이지로는 그렇게 넉넉하게 나왔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게이지랑 본인 이걸 이 실을 가지고 시범뜨기를 살짝 한 다음에 본인 게이지를 비교를 좀 해보신 다음에 본인께 더 작게 나오길 바란다면 바늘 사이즈를 줄이면 되고요. 크게 나오길 바란다면 바늘 사이즈를 키우면 되고요. 혹은 합사를 해서 실 하나를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세탁을 아직 못해서 아직은 좀 울퉁불퉁해요. 네, 세탁을 하면 새들이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도 되게 제가 여기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림 하나를 펼쳐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감탄한 게 이런 거예요. 새를 앞판에 새를 띄웠는데 그럼 사람들이 보통 앞판에 이렇게 여기다가 띄울 거 아니에요? 이분 봐요.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중앙을 막 비웠어. 정말 이분 정말 이 새가 24마리인가? 23마리인가 나오는데 애들이 막 다 각각 타이밍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걸 굳이 도안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작가분이 그렇잖아요. 이걸 띄우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얼마나 위치 선정을 했겠어요. 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 좀 봐요.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봐봐요.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애들이 다 제각각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가면서 아 얘가 나오는구나라고 시작해서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아니었어. 얘는 한 단 더 밑에서 내려온 애였어요. 그래서 다시 불렀죠. 그래서 쭉 가다가 얘는 패스하고 지나가다가 얘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얘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 달에 얘가 나오고 그리고 코를 줄일 때의 사이 간격들이 다 달라요. 뭐 이번 단에 가면서 한 12코 뜨고 줄이고 12코 뜨고 줄이고 이렇게가 안 되는 게 새들 사이사이에 내가 줄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줄여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들이 다 다른 거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아 나 이쯤에다가 다음 새를 띄워야지 라고 뭐 이렇게 했다면 줄이는 것 또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저는 원작대로 한번 이분이 띄워주신 그 도안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집요하게 모든 숫자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네 이렇게 했어요. 새들 위치 선정이 아주 어찌나 기가 막힌지 뒷판도 한번 볼까요? 앞판하고 뒷판에 또 봐요. 새 배치가 틀려. 아까 저쪽에서 넘어온 애들이 얘네들 막 뒤쫓아가고 있는 거죠. 새 배치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 정말 집요해. 이 작가분 내가 정말 빨리 이 옷을 떠보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이 옷 뜰 때 어떤 힘들고 빡치고 이랬던 거 얘기하고 싶다. 이 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실이에요. 바늘은 2.75랑 3.25 쓰고 고무단은 2mm를 떴으니까 사람 옷치곤 정말 얇은 실이죠. 와 304코 네 메리아스 뜨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어떤 지구력을 요했죠. 메리아스 뜨다가 정말 얼마나 졸았는지 차라리 무늬가 있으면 뜨겠는데 메리아스는 진짜 뜨기 힘들거든요. 지루하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컨티넨탈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게 실 굵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 굵기가 진짜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컨티넨탈로 처음 도전을 해서 장력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게 나오지 않아서 편물이 울퉁불퉁할 거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얘가 정말 딱이죠. 어차피 울퉁불퉁해요. 실이 울퉁불퉁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세탁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펠팅이 잘 되는단 말이에요. 싹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착 붙으면서 좀 오그라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려지죠. 생무늬 뜨는 거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무한 메리아스 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정말 요런 요크 여러분 요렇게 세심하게 밑판을 잘 굴려놓고 이런 요크 도안들이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냥 밑판을 일자로 한단 말이에요. 일자로 하고 위에서 가면서 이렇게 좁아드니까 그 힘에 의해서 요크처럼 보이는 거지 이것처럼 이 밑판과 소매와 뒷판을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다 굴려놓는 요런 도안 여기 정말 여러분 저희 보그니팅 지도원 반에서 가서야 겨우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고급진 도안입니다. 그림 같은 니트 한번 떠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코수의 압박이 조금 있죠. 5판 304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맨 밑단 고무단을 뜨고 있어요. 밑단 고무단은 2mm 바늘로 해서 네, 코를 살짝 제 고무단 시작하면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84코예요. 284코인데 26단을 떠야 돼요. 종일, 하루 종일 떴는데 지금 10단 겨우 넘어갔나? 고무단의 압박 그런 것도 좀 있죠? 저는 조금 컨티넨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빠른 편이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약간 은근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경쟁심도 센 편이고요. 속도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조금 경쟁심이, 아, 원래 조금 경쟁심이 좀 강한 편이긴 해요. 무조건 내가 1등해야 돼. 약간 요런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전 뜨기만 해요. 애도 안 보고 집안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일 뜨개를 해서 이 속도 며칠 걸렸지? 그래도 꽤 오래 걸렸네. 반달은 걸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한번 떴다가 여기까지 떴다가 이게 46단인데 36단까지 뜨고 10단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가 요크를 잘못 주워서 여기가 온다는 걸 깨닫고 여기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요크를 다시 주웠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그게 아니었으면 제 생각엔 한 이틀 정도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뒤에 걸고 가는 건 설명에는 세 코에 한 번씩 걸고 가라고 설명이 나와 있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세 코에 한 번씩 걸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긴 것 같아서 초반부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초반부에는 설명처럼 세 코에 한 번씩 걸었는데 글쎄 전 살짝 이게 길다고 느꼈어요. 건너가는 길이가. 근데 빨면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늘색 올라가면서는 아 세 코에 한 번은 너무 긴 것 같고 두 코에 한 번으로 걸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걸었어요. 예, 세탁을 하고 스팀을 잘 주면 좀 더 옷이 사이즈도 줄면서 자기들끼리 착 이렇게 붙으면서 좀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비디오는 이게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제일 해야죠. 제 거 다음 지금 숲속 친구들 두 번째 세일러 니트. 세일러 니트? 저는 지금 하다가 여기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풀었지만 네. 저는 지금 블라이스 사이즈는 혼자 가고 있었거든요. 6일 사이즈는 뜨면서 설명하면서 찍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거를 시작을 해야 돼서. 아 근데 혹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저희한테 뭐 이런 거 홍보를 해라고 부탁했다든지 니네가 좀 떠봐라 해서 뭐 이런 키트를 제공받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 옷은 제가 그 전부터 이 책을 너무 좋아했고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 작가분을 좀 개인적으로 안다고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아 이분 초대해서 워크숍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그 전에 이제 오피리어를 패키지를 만드셔서 그 실 패키지를 파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서 떠보면서 선생님 이것도 꼭 패키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냉큼 사서 제가 너무 떠보고 싶어서 패키지를 사서 뜨면서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했던 뭐 것들을 다 하고 싶어서 혼자 했던 거지. 네, 저희 선생님이 뭐 홍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저희 선생님 아마 싫어하셨을지도 몰라요. 홍보 그만해. 패키지 만들기 귀찮아. 저희 선생님 사실 실 패키지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일이 많잖아요. 그 실 일일이 다 이것도 탈의로 된 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 물레에다 해갖고 감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거 직접 일일이 다 감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감는데 팔 빠지죠. 그래서 패키지 만드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 내가 뭘 뜨고 싶어 그럼 직접 와서 그 옷의 디자인에 맞는 실을 직접 고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 특별히 원하는 색이 있거나 특별히 원하는 소재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저희 선생님 샵처럼 그렇게 뜨개 실이 많은 곳에 와서 척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패키지를 훨씬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조금 오랫동안 김마림 스튜디오 거기 샵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패키지 잘 안 만드세요. 근데 저도 그걸 알거든요. 그게 뭐 수익이 전혀 안 되진 않지만 수익에 비해서는 일이 너무 많죠. 패키지를 만드는 일이. 그래서 자꾸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옷도 패키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패키지를 만드시면서 판매용도 조금 더 하시는 거지 패키지를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샵은 아니에요. 김마림 스튜디오가 사실은.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죠. 저희 선생님 참.
저희가 맨날 옆에서 그러고, 선생님 패키지를 만드셔야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의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도 저도 약간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더 잘 팔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죠. 좀 더 일반 사람들이 그 뜨개를 하기에 접근성이 좋도록 패키지를 만들어 주신 거지. 이거 제가 알기론 수익에 비해서는 귀찮은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좋은 뜨개, 예쁜 뜨개 옷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좀 더 그 손으로 뜨는 뜨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뭐 그런 효과는 있겠죠? 손으로 이렇게 한코 한코 떠서 만드는 실과 실들이 엮어져서. 근데 저는 예전부터 처음에 뜨개 겉뜨기 안뜨기를 어떻게 뜨는지 유튜브에서 들여다보고, 아 겉뜨기를 이렇게 떠서 실을 이렇게 엮어서 편물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안뜨기는 또 이렇게 뜨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 그게 되게 우주의 섭리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 실이 엮어지는 모습들이요. 내가 너의 세계로 가든지 너가 나의 세계로 오든지 막 이런 거 있죠. 네,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거창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뜨개 하면서 되게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아서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뜨기까지 글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걸리려나? 계속 지치지 않고 쭉 간다면 반 달 정도면 뜰 수 있지 않을까요? 중간중간 지쳐서 내려놓게 되면 뭐 그러면 뭐 진짜 뭐 무한대겠죠 뭐. 뭐 니트를 입는 계절은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원래 니트는 여름부터 혹은 봄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에 뜨기 시작하면 늦어요. 그 옷을 다 뜨고 나면 겨울이 지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니트는 봄이나 여름부터 준비한다고. 그때부터 뜨기 시작해야 가을 탁 찬바람 불기 시작했을 때 짠 하고 입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재밌게 떴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밑에 메리아스를 참고 참으면서 올라온 거죠. 좀만 더 참으면 아름답게 요커를 둘를 수 있어. 아름다운 새들을 띄울 수 있어. 막 그런 마음으로 참고 참아서 착 하고 이 부케가 펼쳐지는데 막 감동, 막 눈물 줄줄. 그리고 막 새들이 막 제가 말씀드렸죠. 닐스, 톰슨, 뭐 개비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제가 막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빨리 마무리하고 햇살이 어디 조금 볕 좋은 숲 같은데 숲처럼 보이는 어딘가로 데려가서 네 사진 찍어주고 싶어요. 그래 아니 제가 그쵸. 제가 살을 빼서 미디움 라지가 돼서 제가 뜬 옷을 제가 스스로 입고 사진도 좀 찍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죠? 이 작가분이 근데 작가분이 이걸 보시는데 아마 비디오를 끝까지는 보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작가분이 항상 거기다가 댓글로 이렇게 막 하트 하트 막 이렇게 그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헬로 미스터 시마다. 뭔가 인사하고 싶었어요. 뭐라고 하지? 기리데스. 네, 제 일본어가 너무 작아서 할 말이 없네요. I was really happy knitting this one. I hope you enjoy my video also. Thank you. 제가 항상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자막을 좀 달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작가분에게도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네요. 그래요. 자, 이제 그만 놀고. 지금 저기 숲속 친구들 진행하시는 학생분들이 아 진짜 큰일이구나.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며칠이 가도 안 돌아와서 그렇게 아니에요. 틈틈이 혼자는 찍고 있었어요. 하다가 조금 망해갖고 그렇지. 곧 지금 이제 편집하던 것들 비디오를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이제 다음 진행할게요. 저도 이제 이거 거의 다 떴으니까 그래요.